이게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측근으로 계시는 분을 또 우연찮게 제 방송을 또 보시게 됐고 대화를 나눠봤는 결과 저기 신랑이 되는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모르는 아예 전혀 생전 모르는 그리고 자기가 오라고 했나 이 아파트에 살지도 않아요. 여기 살지도 않는데 여기 산다고 허언증 맹키로 병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여기서 또한 그렇게 큰 좋은 여러분들 전화 바로 왔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재명 씨, 저 알아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왜 제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쪽으로 장문에 그 카톡을 남겼던데? 저한테 돈 준다고 내보고 내려가려고 하셨어요? 혹시? 아니 당연히 부산에서 난 잘 알지 못하니까 아이고 유튜브니까 아이고 멀리까지 왔는데 고생했다. 아니 그렇게 말씀했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다 보셨나요 카톡을? 네, 다 봤어요. 아, 다 보셨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끼리 봤으니까 그냥 수면에 돌아 보낼 수 있잖아. 남자끼리 그렇게 얘기 못해? 사람들끼리?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못해요? 방송을 같이 봤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웃으면서 제가 그날 엄청난 곤욕을 치렀는 것까지도 알고 내가 방송을 같이 봤다고요? 그렇게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아 제가 녹음본이 다 있으니까 그래갖고요? 예 같이 방송을 보고 저한테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고 그 이야기를 너무 화가 났어요. 저 와이프분이 허위 사실 유포를 하면서 저를 너무 깠잖아요. 예 맞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사과를 받아야죠 제가 당연히. 그래갖고 어제 카톡으로 아니 그래 카톡으로 미안해요 하면 꺼져야 됩니까? 아사리 저한테 미안하다 와이프 되는 분이 자 전후 사정을 다 들었으고 알면은 거짓말을 했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써 발생을 했다 그리고 아니 재명씨 다 알고 있네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재명씨 하는 행동 보면은 창피하지만은 재명씨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재명씨 그냥 이거 억울이 끌어갖고 시청자 물리고 돈 벌려고 하는 느낌 같아 미안하지만 자기 욕하는 게 아니라 아니 잠시만요 맞아요 그렇게 말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 맞습니다 와이프분한테 거짓말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고 와이프분이 다른 BJ들한테 알지도 못하는 발설을 했잖아 맞죠? 사과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와이프분이 아 죄송합니다 저는 말만 듣고 오해를 해서 이렇게 일이 커지게 만들었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야 일로 와 내 만나러 와 왜 그걸로 가냐? 계속 저를 까야 되고 비꼬면서 놀려야 됩니까? 욕을 하면서 아니죠 그런 건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마누라는 오해해서 어제 친하다 보니까 그런 둘 다 들어주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겼는데 거기에 갑자기 뭐 내 이름 나오고 내 와이프 이름 나오고 전 와이프 이름 나오고 그런 거 다 나오더구만. 아니 제가 그래서 내가 그쪽한테 제가 뭐 또 피해를 입혔나요? 방송에서 지금 저는 왜냐면 와이프 본다 그러고 와이프 아니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카톡을 처음부터 다 보시고 제 방송을 다 열어놓을 테니까요. 제가 다 보시면 물어볼게. 재명 씨 내일 교회 올 거야? 예. 아, 그럼 우리 몇 시에 올 거예요? 아, 제가 1부, 2부, 3부, 4부 다 갈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앞에서 만나요? 예. 예, 네, 경찰도. 경찰을 모른다, 알아서 해라. 서울 템포로 다니는 우리 ᄉᄇ아! 사과해라! 다니는 우리 ᄉᄇ아! 사과해라! 뭐 다른 이야기 한 거 없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허위 사실 유포한 것도 없고 본인의 템포로 마담이라고 해서 했고 오라고 해서 왔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런 사태까지 발생을 하기 싫어서 교회에 찾아서 목사님하고도 제가 올라가서 이만저만한 상황인데 사과는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도와주시려고 옆에서 많이 했는데 일반 당사자인 사람이 사과를 하지 못하겠다는데 아, 그거는 저하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다니는. 예. 아, 신고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습실도 올라와서 고생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목사님한테 또 말씀 다 드렸어요. 네. 예. 또 교회에 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빠십니다. 예.
떡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서울 템프로 술집 마담 X야. 예배 드리지 말고 사과해라. 오라에서 왔다 사과해라. 이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아까 전에 뭐 목사님도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익하고 있다고 물도 갖다 주시고 커피도 갖다 주시고 못한다고 맞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좋으신 분들이에요. 다들 정말 좋으신 분들 맞습니다. 맞네. 어? 왔어. 예, 네, 방송 킨 거예요. 망신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화해를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아니요! 받고 싶으시죠? 5일 동안 저를 괴롭혔잖아요. 인정하셨죠? 네. 왜 괴롭히셨어요 저를? 아니, 재명 씨 입장 바꿔 생각해서 500명에서 저한테만 이러는데 670명입니다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네.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사장님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언니한테 그렇게 안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그렇게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부터 방송 보셨죠?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안 봤어요. 존나 신고 뭐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못 봤어요. 아니, 아까 네. 저랑 지금 싸우시러 오신 거예요? 싸우러 온 게 아니고 제가 여기다가 지금 뭐를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잘 들으세요. 지금 엉뚱한 이야기 하시는데 그대가 저하고 방금 통화할 때 5일 동안 일부러 약 올렸다면서요, 맞죠? 네. 너무 제가 듣기에는 제가 양아치처럼 보였어요 저는. 어차피 8천만원을 언니가 힘들었거든요 그런 진단에서. 네. 8천만원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네. 저는 그런 양아치처럼 있어가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 ᄃ 가 5월 동안 그쪽한테 거짓말 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어야지. 왜냐면 제가 지금 5월 동안 지금 상처를 받고 있잖아요. 저한테 사과를 받고 싶은 거시잖아요. 사과 당연히 받아야죠. 제가 받고 싶은데 왜 ᄃ 이래서 그쪽이 지금 ᄃ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된 거죠. 아까 통화하기는 저한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저희 언니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알리는 건 싫다고 보잖아요. 재명 씨한테 저랑 둘이 그냥 인간대인가로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하는 말은요. 제 방송을 그 실시간을 보면서 사과를 했을 때 제가 못 봤다고요 그거를. 아니 못 봤는데. 아 잠시만요. 그 여기 또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카톡을 그대로. 너무 솔직히 말하면 재명 씨 솔직히 말할게요. 너무 막 지금 사과라고 나오신 거예요? 저하고 뭐 대화? 사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나 저는 지금 지금 씨가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니까 지금 여기 채팅창 한번 보세요. 제가 죄송하다고 지금 하려고 나오는 거고 죄송한데 지금 지금 씨가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드릴게요. 얘기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과하면서 저한테 왜, 당사자 저한테 왜 사과를 안 해요? 제가 겸손해가지고 겸손한테 그 사람 말만 믿고 이런 씨한테 제가 죄송해요. 그리고 저희 신랑한테 저는 솔직히 피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재명 씨한테도 피해주고 싶지 않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미안하다고 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가 사과를 했으면 그때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지. 그 시간에 아니 제가 말씀드린 통화했을 때 저랑 다시 통화했어요. 근데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언니 그게 맞았지? 아니라고 했어 언니가. 왜 나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냐고 했어 언니가. 언니 그냥 너가 언니 그냥 한번 살려줘 이렇게 얘기하길래 언니한테 이제 그 사람 관심 없어. 언니 사과했기 때문에 그니까 나한테 지금 다 완전 물방 됐으니까 언니 지금 있잖아요. 잠시만요. 지금 정말 엄청나게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미안하다 말 한마디만 제가 잘못 전달받아서 제가 그때는 미안하다고 말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정수 씨가 그냥 그것도 사람들 어그로 끈다 막 이러더라고. 그거 하느냐고 일부러 그런 줄 알고 솔직히 꼴보기 싫어가지고 와 진짜 남자들끼리 어우다 이러면서 제가 더 재명 씨한테 갈굴뚝을 또 맞아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진짜 더 갈굴기도 했고 나중에는 진짜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재명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걸 안 읽으셨어요. 전화를 했어. 그래서 제가 전화 안 받았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게 불가네 이랬잖아요. 근데 왜 근데 전화 그때 안 받으셨어요. 제가 전화했잖아요. 전화 받고 싶다고 전화했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저도 궁금한 걸 얘기하고 네. 싶어요. 전화를 하면 욕을 하고 전화는 울리는데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엄마랑 솔직히 저도 이게 아니 모진 사람 아닌데 보니까 엄마랑 여행 가려고 했다고 여기, 했다고요. 근데 방송을 계속 보셨잖아요. 처음에 올라올 때부터 방송을 쭉 보셨고 제가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시청자 분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재명 씨가 자꾸 약 올리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했고 제가 봤을 때 재명 씨가 되게 제가 지금은 한 번씩만 드릴게요. 아 지금은 제가 대하는 잠깐만요. 아니요 제가 한 번씩만 드릴게요.
진흙탕 싸움 갈게요. 나는 지금 강화를 한다고 나와서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과지 아니 이게 사과를 하고 나와서 그러는데 뭘 갖고 따지시 제가 이제 말 올라오기 전에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 들어줬고 아니 근데 지금 이러려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러면 왜냐면 아빠 한 건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니 왜냐면 아빠 대신 그만하게 할게. 아 얘들아 안 되겠다. 내가 사과를 받으려다가 사고 나겠다. 지금 이게 사과를 하는 건지 내가 너무 어이가 없고 대화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대화가 더 이상 아니 더 이상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다고 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재밌다고 즐겨하는 것 같아서 아, 예. 저 어제까지만 해도 솔직히 방송 보고 막 울고 그 아 예 알겠습니다. 왔는데 지금 재영 씨가 저랑 그냥 따지기로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이렇게 죄송하다고 했는데 저 재영 씨가 뭐가 못 받아주겠으면 그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여러분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이제 뭐 어떻게 뭐 제가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제까지는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진짜 두 시간을 펑펑 울면서 소주를 먹었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창피스럽고 한심스러운데 이제는 이 부분을 즐기면서 진짜 와서 싹싹 빌릴 좀 제가 만들어 볼게요.